카페 회원님들에게 무료 나눔을 하고 저희는 이렇게 조금만 올해는 삭혀보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뜰안의 풍경입니다. 들깨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. 깻잎이 아주 파릇파릇하게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들깨가 자랐을 때는 순을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. 밑에 많은 그 가지가 달리기 위해서 이 순을 쳐줘야 되는데요. 위에 요 정도의 마디에서 이렇게 잘라줍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또 가지가 이렇게 생겨서 들깨를 많이 수확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순을 쳐주었습니다. 이 순쳐준 이 깻잎은 이웃님들하고 나눔도 하고 저도 깻잎을 조금 삭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잘라놨죠? 키가 또 너무 크면 쓰러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위에를 이렇게 잘라줍니다. 깻잎 향이 아주 좋습니다. 여기 밭에 있는 거를 모두 해가지고 나눔을 해드렸더니 지금 채소값이 긴 장마로 인해서 엄청 비싸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이 나눔은 참 특별하고 즐겁고 기쁜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도 깻잎을 한번 삭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깻잎을 한장한장 차곡차곡 이렇게 묶었습니다. 실로.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가지런하게 해놓았고요. 그다음에 깻잎 삭히는 그 소금물 양을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깻잎을 삭힐 용기에 우선 이 깻잎을 차곡차곡 이렇게 넣습니다. 이렇게 하고 소금물 양을 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금물 4리터만 만들면 깻잎이 푹 이렇게 잠길 수 있겠죠? 그래서 깻잎에 들어가는 소금물은 4리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깻잎 삭힐 소금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까 계량을 했을 때 4리터가 들어갔죠? 그물 4리터에 소금을 날씨가 좀 서늘하면 10%의 소금물을 하는데 요즘 날이 덥기 때문에 12% 내지 13%의 소금물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4리터에 13% 제가 했을 때 520g 되거든요. 그래서 소금이 520g입니다. 소금을 녹여서 부어주면 끝입니다. 아주 쉽죠? 끓이지 않고 이렇게 소금물만 만들어서 부어주면 끝입니다. 너무 간단하고 쉽죠? 소금이 다 녹았습니다. 소금물을 부어보겠습니다. 깻잎은 이렇게 서로 엇갈려가면서 차곡차곡 넣어주었습니다.
떠오르지 않게 접시로 눌러주겠습니다. 끝. 2주 14일 정도 있으면 노랗게 삭혀집니다. 그럼 14일 후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